허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주심 재판관님이신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서증에 앞서서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난번 성명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피청구인 측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청구인 측 그 준비 서면이 오늘 오전에 나와서 읽어 보진 못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성명한 것처럼 사실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신 것이죠. 유형별로. 예, 좀 늦게 냈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셔 가지고 예. 피청구인 측에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증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피청구인 측에서 이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꽤 있거든요. 이 소추사유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증인 체부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서원 씨와의 관계 그냥 40년 직이다 요걸 넘으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뭐 비서진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과 홍보 분야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증거 조사한 거랑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비된 부분이 언제까지인지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 건데 예,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소추 사유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 지금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국정조사까지는 청와대가 개입이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전경련에서 주도해서 한 것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형사조사나 우리 법정에 심판정에 와서는 아 그거는 이제 청와대 부탁으로 말하자면 위증한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 안정범 증인도 아 청와대가 주도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과 관련돼서 그 청와대에서 한 것이 맞다면 어떤 말하자면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추가 신청한 곳 증인들 신문하면 그 과정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 걸 말씀을 예.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아, 이 증인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 증인은 필요 없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 답변을 안 하시고 근데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피청구인께서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셨다. 근데 지금 형사기록 정리하느라고 기록이 정리가 되면 그 답변을 이제 정리해서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재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께서 알고 계신 사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아, 이 증인은 이런 점에서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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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르 K스포츠 그 부분은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 추가로 지금 소추위원 측에서 제출한 소추사유서를 오늘 아침 9시 접수가 돼서 그게 70몇 페이지에 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뭐 새로운 사유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종전 소추 사유를 근거로 그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추 사유 추가는 안 되는 거니까요. 아니, 소추 사유 자체가 지금 새로 정리가 돼서 나온다 그러길래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려고 아, 예, 예. 예. 뭐 그 부분은 금요일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 누차 제가 성명 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최소원과의 관계 최소원에 지금 많은 자료가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지금 피청구인께서 저 말하자면 정호성을 통해서 요청해서 간 자료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연설문이라든지 예. 홍보 분야라든지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부분은 피청구인이 요청해서 간 것이고 나머지는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놔두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과 관련돼서는 그 종전 과 지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피청구인께서 인정하시는 사실이 뭔지 그러니까 피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청와대에 누군가가 한 것인지 지금 청와대 누구도 교문수석실도 경제수석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기한한 적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한한 게 있습니다. 기록상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김건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압수된 자료에 나온 거. 아니, 방기훈 새로운 자료가 또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수사 기록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 그런 부분 답변을 해 주셔야 그거는 금요일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금요일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구인 측에서 조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채택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 금요일까지 피청구인 측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잠정적으로 정하기는 2월 9일 기일에 고영태 등의 출석 여부 등을 보고 그때 일단 저 2단계 조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지만은 채택된 조서 외에는 다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증인들이 나와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 소재 탐지가 불능돼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서 지금 차례대로 나가야 할 텐데 그 부분은 2월 9일 날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또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나와 있는 소증 중에서는 갑제 139호증 이거 인불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140호증부터 152호증까지 그 합법증이 예. 제출됐습니다. 예. 그건 전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건 다 국정조사 회의록이나 예. 다 공문서라서 예. 예,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지난번에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하신 자료도 있고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다 100% 열람은 못했는데 오늘 저 열람을 전제로 해서 증거조사를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조사할까요? 동의는 오늘 하시고 그러니까 140호증부터 152호증까지입니다. 140 그러니까 국정조사 회의록하고 예, 그건 전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조사 방법에 예. 대해서 원래는 다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 별도 제시 없이 열람으로 예, 예.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예. 예, 그러면 140호증부터 152호증까지는 다 동의하시고 증거조사를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께서 이제 증인 외에 추가로 신청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문서송부 촉탁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이렇게 두 가지 들어 해주신 게 있죠. 예. 그중에서 지금 저 사실조회 이 국세청의 그 세무조사 관련된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률상 이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분 법률상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뭐 절차나 요건은 저희들이 그 법령에 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추가로 국세청에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 법령에 따른 저 요건이 있는 것이지 뭐 아무렇게나 막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권오준의 진술조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그런 법령과 비추어 봐서 신빙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내역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무조사 관련된 부분 사실조회는 저희들이 그 결론을 충분히 재판부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택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세무조사의 단서는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단서. 세무조사라는 게 그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오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투서나 진정에 의해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그 사건은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투서나 진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등등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걸 사실조회 이유를 적어주셨어야죠.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주시죠. 다시 지금 적혀있는 거는 예.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추가, 지금 예, 청구하신 이 부분은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저 더 블루케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K스포츠였죠? 아, 플레이그라운드. 그 두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록에 보면은 그 수사보고나 조서에 수사보고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 진술 조서에 따라서 이 그 거래 내역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그 금융 거래 조약은 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도록 하고요.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그 유상영에 관련된 녹취록 관련 부분이죠. 예. 이 부분도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절차를 밟아 주시면 예,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38호증, 139호증 의견은 조금 서둘러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
사실조회 신청서는 다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다고요? 예, 예. 네, 가급적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